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대학원 또는 프로페셔널 스쿨 진학을 꿈꿉니다. 대학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 또한 공부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석사 프로그램 학비는 보통 연간 5만 4천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사이입니다. 전공과 학교, 프로그램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대학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연방 무료 학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에 풀타임 대학원생은 평균 2만 8,3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 FAFSA를 작성하는 것은 학부 때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대학원을 위한 FAFSA는 어떻게 다르고 연방재정보조 프로그램 중에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부 기간에 FAFSA를 접수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때도 기존 연방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때도 FAFSA를 매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학부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원의 FAFSA는 학생의 재정 자료만 요구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가능한 연방보조의 종류에는 교사 자격증을 추구하는 대학원생만을 위한 Pell Grant, Direct 비보조 융자, 또 대학원 플러스 융자, 연방 워크스터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FAFSA 정부의 근거에서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을 갖춘 비시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합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하며 해당 대학의 정식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FAFSA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독립적인 학생으로 고려가 됩니다. 이 말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부모의 개인 및 재정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 대학원생은 부모의 집에 살면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재정 정보를 FAFSA에 기입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학생이 24세가 되었거나 대학원생이라면 피부양자가 아닌 인디펜던트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학생의 수입과 자산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FAFSA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대학원 과정에 합격한 뒤에 studentaid.gov에서 FAFSA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PDF 파일을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800-433-3243으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FSA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첫째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재정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두 가지 정보의 상세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가장 최근의 텍스 리턴 사본, 은행 스테이트먼트, 자산 기록, 비과세 수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상세 재정 정보를 불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대학원인지 밝혀야 합니다. 온라인 FAFSA를 제출할 때 최고 20개 대학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는 최고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학교의 연방 학교 코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코드는 보통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FAFSA 로그인 정보와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부 때 FAFSA를 제출했다면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면 studentaid.gov를 통해서 새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빨리 FAFSA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조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매년 10월 1일부터 FAFSA가 오픈하니 가능한 일찍 접수하고 어카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